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에 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만 그럴 거리.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갈수록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화장빨이란 거 얘기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떤 화장 주단학 세렉션으로도 안 돼. 그 다음에 설아수로도 안 되는 거 있어. 에? 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화장빨이 되면 빛이 나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어우, 빛이 나서 못 보겠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신이 이 시간 운행하고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여러분의 심령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때 모습과 갈 때 모습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때 생각 갈 때 생각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참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영적 그런 은혜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41장 10절로 13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강한 용사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하십시다. 주님의 강한 용사가 되자. 주님의 강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강한 용사는 어떤 성품이나 어떤 그 사람의 뼈에 붙어있는 어떤 근육의 과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용사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강해진 자만이 주님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강력한 그 핍박이 오자 주님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핍박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예. 네. 그런데 그 소문을 디모데가 들었어요. 얼마나 디모데도 그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면하는 게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강해져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주님의 군사들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을 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은 용사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24장 8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무릎을 꿇지 않았지만 그들은 바알의 그 군대와 그 바알의 그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만 그들과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강한 용사였기 때문입니다. 요즘 그 기업이 브랜딩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브랜딩. 예. 그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브랜딩을 하는 겁니다. 삼성이라는 기업의 브랜딩의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예. 여러분 이 아이폰 그 회사가 애플이라는 회사인데 사과를 한 명 확 펴먹은 거 있죠. 예, 그거 그림만 봐도 우리는 아, 저 애플, 예? 아이폰 4 이렇게 이제 우리는 기억을 해요. 그렇게 전 세계인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브랜딩화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라도 브랜딩이 돼야 됩니다. 나라도 브랜딩. 예. 스위스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시계가 생각나요. 그리고 그것도 브랜딩입니다. 스위스 시계는 100만 년이 지나도 0.1초도 안 틀린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틀립니다. 예. 그런데 그냥 브랜딩을 해놨어요. 스위스 시계는 너무 정확하다 이거야. 그래서 스위스 시계는 비싸게 팔아도 군말이 없어요. 깎아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중국산은 말이에요 3만 원 그냥 짝퉁인데 진짜 똑같아요. 그럼 막 만 원에 하자고 막 우기고 싸우고 그래요. 근데 스위스 시계를
예, 이거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안 깎아. 왜 안 깎으냐? 브랜딩이 잘 됐기 때문에 그래. 우리 교회 브랜딩은 코뿔소 교회입니다. 이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이 이미지 작업을 하는지 몰라요. 20년 이상 방송을 해서 이 코뿔소 목사가 이 교회를 코뿔소 교회라는 브랜딩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책을 썼습니다. 코뿔소 용사들이 온다는 책을 썼고, 그리고 이렇게 코뿔소 이미지를 이기 위해서 약간의 거무튀튀한 수염도 그렸습니다. 그냥 최근의 컨셉입니다. 예, 근데 이거는 우리 교회의 어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열방을 다니면서 지난주에 제가 일본에서도 제가 그 평범한 그리스도인을 영적 강자로 만들기 위한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세련됐는데 야성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제가 이 영적 야성을 강조하고 영적 강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은 용사시다 말이야. 우리는 예수님의 군대가 돼야 된다 말이야. 주님의 군대. 그러면서 이런 그 용사의 심장을 집어넣기 위한 이런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막상 우리 교회 와보는데 우리 교회 와보니까 영적 강자들이 별로 없다. 이건 굉장히 슬픈 일이죠. 예, 브랜딩은 잘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3억짜리 스위스 시계를 찾는데 막상 차보니까 진짜 소문보다 더 정말 좋더라 하면 이 브랜딩의 가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서울 김포영광교회 성도들은 청년들이든 어린아이든 이제 노구에 장로님이시든 연세되신 분이든 만나보니까 진짜 용사더라 말이야. 일당 천명을 당하는 그런 영적 용사더라 말이야. 이런 얘기가 소문이 퍼져야 됩니다. 제가 코뿔소 용사들이 온다는 책에도 썼지만 우리 교회 신명기 33장 17절에 그 들소의 그 이염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들이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우리 교회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교회가 코뿔소 교회고 우리 교회는 코뿔소 용사들을 세우는 교회인데 하나님 말씀이 있더라 이 말이야. 수송아지같이 이염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 뿔이 들소의 뿔과 같더라. 이것으로 민족들 곧 열방을 들이받아가지고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어제 말씀을 제가 또 하나 찾았습니다. 시편 92편 10절의 말씀인데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코뿔소의 뿔같이 높였다는 거예요.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다시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그러니까 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뿔인데 그 예수님의 뿔은 구원의 뿔입니다. 구원의 뿔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여러분 그 다윗은 구원의 뿔이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 뿔을 들수의 뿔처럼 코프스의 뿔처럼 높이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신선한 어노인팅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프스는 아프리카의 들판에는 있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코프스만이 열방을 들이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열방을 그 뿔로 들이받아 땅까지 이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 받은 들수의 뿔, 코프스의 뿔, 그 뿔로 열방을 들이받아서 열방을 정복하고 여기서 열방을 정복한다는 얘기는 열방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만든다는 겁니다. 구원의 뿌리신 예수님을 높이는 장소로 만든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영적 강자가 되어야 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데 용과 더불어 미가엘이 그의 사자보다 싸웠다. 그 용은 마귀고 미카엘은 하나님이 만든 천사들의 싸우는 천사들의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타락한 천사는 루시엘인데 그 루시엘이라는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와 아예 싸움을 전문으로 하는 천사가 미카엘인데 군대 장관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그 군대 장관과 루시엘, 그러니까 그냥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천사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말 하나만 하죠. 미카엘이 이기죠. 예. 근데 그 영적 전쟁에 누가 참전하게 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전시키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더 좋은 군사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군사란 뭐냐? 두려움이 없는 병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어둠의 세력을, 흑암의 세력을 결박시키고 흑암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는 강한 역사를 주님이 찾고 계신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이티 워리어, 큰 용사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는 비리비리한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밤에 몰래 나와서 방아를 찍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굴에 들어가서 열심히 퍼먹고 있는 그런 그냥 지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이티 워리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큰 용사여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말고 누가 있는가 찾아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지칭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 그 왕의 심장이 그 기도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용사이신 하나님의 심장이 기도원의 심장에 들어가는 순간,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찌질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용사였습니다. 군대를 모으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기드온아, 너무 많구나. 18만 5천의 미디안 군대와 싸울 용사가 이제 겨우 3만 2천 명이라 한숨을 쉬고 있는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두려워하는 자는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8만 5천의 철기군 미디안과 싸울 겁니다. 우리는 3만 2천인데 숫자로 열세입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돌아가시오 했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1만 명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해 전술이 통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6.25 전쟁 때 중공군이 인해 전술의 작전을 했습니다. 죽여도 죽여도 끊임없이 군대가 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군대가 많은가. 나중에 총알 떨어졌어요. 총알 떨어지니까 죽지 뭐. 네. 그냥 그걸 인해 전술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인해 전술이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숫자로 그가 강한 군대인지 약한 군대인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한 군대입니다. 그래서 강가에 데리고 와서 물을 먹이라고 그랬습니다. 엎드려서 개처럼 하트장을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사주를 경지하면서 손으로 물을 이렇게 떠는 자든 남기라는 겁니다. 고작 300명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300을 가지고 18만 5천의 미디안 군대를 때려부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숫자에 신에 잡히면 안 됩니다. 아, 그 교회 몇 명 다닌데, 아, 그 교회 예산이 얼마래, 거기에 놀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도 천만인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나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천만 명이 나를 둘러쳐도 난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거야.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시편 3편 6절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천만 명이 나를 둘러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동의하신 분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예, 여러분 이 박영민 목사가 열방을 다니는데 예 가면 귀신들에게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저 코리아에서 센 놈이 왔다. 좀 센 놈이 왔다. 많은 사람들이 오긴 오는데 이번에 온 놈은 좀 세다. 경계 잘해라. 아마 그 사단의 해에서 지시가 내려간다. 예. 그런데 이 마귀의 세력들은 예, 그 하나님의 용사들 앞에서는 절대로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300의 군대가 함성을 지르며 예? 나갈 때 18만 5천의 미디안 군대는 자중질, 자기의 편인대로 스스로 아? 서로 칼로 치면서 도망가기 바쁘게 됐어요. 마지막까지 쫓아가서 목을 베버립니다. 예. 마지막.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 2장에 보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이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리고 성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마음이 녹아버렸다. 전쟁은 하나만 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들이 주목하고 있었는데 홍해를 갈랐다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그 홍해에 수상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당시 애굽의 군대는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패권, 요즘 말하면 미국 같은, 미국은 군사력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저 유럽에도 어마어마한 미군대가 주도하고 있고 아시아, 저 중동에도 어마어마한 군대가 다 주둔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계속 전쟁을 했습니다. 예, 우리는 70년 동안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들은 날마다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전쟁 훈련뿐만 아니라 실제 전쟁을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합니다. 애굽은 당시 최고의 패권 국가였어요. 그런데 바로로부터 그의 최강 군대를 그 말을 이렇게 그 수레에 싣고 하는 그 병거라고 그래요. 병거. 요즘 말하면 전차들입니다. 그것과 함께 다 홍해에 수장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 소문이 들렸겠습니까? 안 들렸겠습니까? 들렸겠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들이 우리나라로 통과한다는 거야. 예? 우리가 있는 곳 통과. 마음이 이미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강한 척 센 척 하지만 이미 그들은 무너져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쯤 돼야 되는 겁니다. 어둠의 영들에게 센 놈들이 온다고 소문이 나야 되는 거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좀 세집시다. 인사하지 마십시오. 이 방송을 듣는 개척교회 성도들 여러분, 개척을 하시는 목사님들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건물의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집에 머물면서 두란노 소원입니다. 셋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셋방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어마어마한 큰 건물에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를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셋방이라고 기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가 숫자가 작다고 기죽으면 안 되는 거야. 그들이 강한 용사만 된다면,
목사로부터 교회 리더들, 어린아이들까지 주님의 용사로 만들어 놓는다면 그 쎈 놈들이 가는 곳에 어둠의 영들이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멘!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면 어둠의 영들은 간이 녹아버리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들소의 뿔, 구원의 뿌리신 그 예수님의 뿔 높이 들고 열방을 향하여 땅까지 이르도록 우리는 영적 강자가 되어 치고 날아가야 되는 거야. 아멘이시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름 부음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할렐루야. 그 거룩한 기름 부음을 신선한 기름 부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 기름 부음 받은 코퍼스 용사들을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주의 강한 용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예배, 주일 저녁예배 때 매주마다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은 외치고 성벽은 무너져 내린다. 아멘.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예. 여호수아 군대처럼 도시를 둘러싼다. 이게. 예. 제가 에헤 한번 여러분도 에헤 한번 해볼까요? 에헤. 약해. 이렇게 한번 했다가 내가 쪽팔림을 당한다 그 말이야. 군대래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다시 한번 에헤. 예예예예예예 할렐루야. 박수 영광. 그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새빵에서 로마를 뒤집었고 유럽을 뒤집었고 열방을 뒤집었습니다. 절대로 기죽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교인 3명 데리고도 기 안 죽었습니다. 에? 교인 3명 데리고 세상에서 가장 낡은 차, 에? 해수욕장에도 굴러먹던 그 차가 나한테 폐차 직전에 끌려왔는데 운전대에서 길 바닥이 보여요. 왜냐하면 빵꾸가 나가지고 차에 바닥이 빵꾸가 났어요. 여기저기 막 빵꾸가 나가지고 그리고 막 빛이 들어와요. 막 천장에 빵꾸가 나가지고 예, 막 빛이 쫙 조명빛처럼 들어와요. 그런 차를 몰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 동키호테 같아 진짜.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갈 때 적들의 심장은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강한 용사들이 우글거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박수령과 그를 할렐루야. 저 선병을 향해 가자. 힘차게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나라 주님이 우리 대장되신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되신다.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 입다가 출신 성분이 기생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출신 성분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기도원은 농사꾼이었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주님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힘입고 주 은혜 안에서 좋은 군사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은혜를 떠나서는 강한 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 강자는 은혜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강단에서 끊임없이 은혜가 흘러가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강단을 통해서 쏟아지는 그래서 폭포로처럼 흘러가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압도되는 순간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영적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영적 강자는 오랜 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30분 아니 1시간 만에 저는 영적 강자로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있는 목사입니다. 진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아프리카에 가서 예, 남부 아프리카의 현지 목사들 1,000명이 모입니다. 저는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그 1,000명의 예? 남부 아프리카의 그 흑인 목사님들에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던져주고 그리고 그들을 현 사역지로 보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지금도 심장이 뛰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시기 하여 우리가 예정한 날짜, 정확한 날짜에 현지인 목사님들을 예, 이제 세미나가 있고 저를 거기에 강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예, 그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시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아프리카의 그 오지에 그 영적 전쟁이 치열한 그곳에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다. 코뿔소 목사의 그 영성,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 여호와는 용사시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용사가 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 일을 완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그들 앞에 세워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고 갈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9절에 10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냈다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너희를 맞서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맞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 앞에 맞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맞섰다는 작사는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 강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이유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오늘 본문의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를 내가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돌리라. 너를 붙돌리라. 믿음으로 아멘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돌리라. 오른손이란 말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 손으로 붙들겠다는 겁니다. 누가 너를 감당하리요? 네. 개인의 삶을 가로막는 최고의 적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두려워하십니까? 요한 에슬리가 미국에 집회를 갔습니다. 영국 사람이거든요. 집회를 실패했습니다. 집회를 실패했다는 것은 설교자가 느끼는 거거든요. 저도 몇 번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가 오늘 실패했던 것 같아. 아니야, 오늘 은혜 받았어. 아니야, 내가 알잖아.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때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요한 에슬리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배를 타고 돌아가는데 강력한 풍랑이 배를 흔드는데 곧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요한 에슬리가 두려웠습니다. 자기는 분명 목사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두려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배 난간을 붙들고 예? 그 균형을 잡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해 드리는 곳으로 본능적으로 목사니까 가봤어요. 근데 거기에는 얼굴이 환하고 두려움이 1점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라비안 교도였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나는 목사인데도 죽음이 두려워서 사도는 목사들이 아닌 평신도들인 것 같은데 저들은 저렇게 가고 담대합니까?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 풍랑 있는 바다에서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온 영국을 성령의 불로 불바다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에슬리의 제자들 감리교도들이죠. 예, 그들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해서 전 세계를 성령의 불로 불바다를 만든 거예요. 예.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에슬리가 목회했던 교회를 갔어요. 여기보다 좀 작은데 에슬리가 침을 그 땀을 흘리며 그 침이 떨어졌던 그 강단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근데 같이 갔던 감독교 목사님은 흥분돼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는 거예요. 내가 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에슬러가 설교했던 설교단에 서본다는 것이 그렇게 감격스러운가요? 나는 그렇게 감격스럽지는 않더라고. 나는 잔혹의 목사거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불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니까 그 풍랑 앞에 두려워 떨던 한 목사가 이제는 어떤 것 앞에 두려워 떨지 않는 천만이 둘러 나를 친친다 할지도 난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했던 하나님의 사람처럼 영적 강자가 되어 영국과 원 유럽을 그리고 전 세계를 불바다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이 이곳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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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 그래 그래 할렐루야. 시편 48편에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터가 넓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도 한번 가볼 텐데 제가 먼저 가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황량한 사막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성격이 뻥치나 이거 이렇게 실망스럽다 그 말이에요. 네. 네? 가장 아름 온 땅 중에 가장 아름 땅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저는 많은 나라를 다녀본 목사잖아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그것을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온 세상의 모든 땅 중에 가장 아름다운 땅이라고 기록한 그 땅에 가보니까 황량하게 모래바람이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48편에도 터가 넓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예, 또 그 땅이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면 성경은 거짓이 포함되지 않는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나중에 이해가 됐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땅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아멘이시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제가 엊그제 서재 그 책장을 정리하다가 제가 청년 시절 그 전에는 편지를 했잖아요. 지금은 다 이메일로 레터를 보내지만
편지를 모아놓은 통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읽는데 수많은 여자들이 나를 좋아했더만. 이것은 우리 집사람의 증인입니다. 그걸 우리 사람이 안 버리고 놔뒀어요. 근데 읽었더니 아이고 좋겠네 이래 나한테 또 이게 착 조롱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 편지 누가 썼냐? 예, 이 아가씨가 나를 좋아했고 얘는 누구냐? 지금 사모가 됐는데 얘는 저 우리 충북 서산에 있다. 얘는 누구냐? 지금 강주에 사는데 얼마나? 근데 가만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누구도 나를 걸떠보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나는 결혼할 수 있을까? 누구도 나한테 시집 볼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뭐 기침이나 하고 파리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근데 제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예, 은혜 안에 있으니까 제가 매력적인가 봐.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나한테 그래서 내가 한편 야 참 내가 참 못된 사람이었으면 참 많은 여자들을 울렸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가 이렇게 그 목사님 목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저를 이렇게 그 표현을 했지만 제가 절대 반응을 안 했어요. 반응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혹시 잘못 또 소문이 나거나 또 잘못 이렇게 하면 목사님 목회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로 신학을 하게 해서 올라오는데 목사님이 박 선생 고마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지 그러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고 올라왔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 학교 가려고 대학생이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가 노크를 해요. 내 방에. 누구세요? 그랬더니 고등학생 3학년짜리 수능시험 볼 준비하는 애가 교복을 입고 찾아왔어요. 너 어쩐 일이냐? 수업하는 시간 아니야? 수업 시간에 수학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딱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 딱 해서 도표를 그리잖아요. 그 동그라미 안에 내 얼굴이 들어가 있더라 이거야. 도저히 수업이 안 된다. 내 얼굴이 이렇게 그 또 칠판에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이런 노래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수업시간에 도망쳐 나왔다는 거야. 내 자취방 아니까 어떻게 찾아왔더라. 그때 내가 에이 썩을려나 이렇게는 안 하진 않았어요. 이렇게는 하진 않고 야 걔 이름이 아무개인데 지금 목회자 사모가 됐어요. 목사 사모가 됐는데 야 너 좋다. 네가 그런 감정을 내가 뭐라고 하겠냐. 근데 나는 대학생이고 너는 고등학생이잖냐. 응?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지금 공부할 때고 공부해서 네가 대학 딱 들어가면 그때 내가 너 데이트해줄게. 응. 그럼 되지? 빨리 가라. 알았어요 선생님. 그리고 가요. 예. 그리고 이제 걔가 이제 대학을 좋은 데 들어갔어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 대학교에 멋있는 놈들 많았거든. 난 그걸 알고 있죠. 근데 내가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예, 네. 걔가 이제 목사 사모가 돼서 저 통합 측 큰 교단에 이제 목사 사모가 됐어요. 예, 네. 근데 내가 그때 그렇게 나를 좋아하냐? 그 돌아라, 돌아, 돌아. 이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 근데 걔가 편지를 했는데 내가 이제 너 못 읽어본 편지인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서울로 떠난 뒤에 나한테 보는 편지인데 예. 선생님 서울로 가서 공부 열심히 하시죠. 그러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안 물어보겠습니다. 뒤에 들리는 충격적인 소식인데 거짓말일지라고 믿습니다. 뭐 이러는 거야. 누가 이게 뭔 이상한 얘기를 했나 봐. 난 진짜 깨끗했거든. 아, 진짜 놀까? 그 정도 깨끗한 사람이 그 정도 깨끗하게 하지. 근데 이상한 얘기를 했는지 어땠는지. 내가 지금 찾아가지고 입을 찢으려다가 안 찾았어요. 뭐 25년 일인데 뭘 찢겠어. 아, 30년 일인데. 근데 여러분요. 그러니까 제가 예,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데
기름 부음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누가 봐도 야, 참 아름답다. 여러분 제가 볼 때 나는 아름답다는 말은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도 저를 여자처럼 예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어제 수염을 좀 기르는 거예요. 예, 남자는 그냥 좀 야성 있다 이런 얘기 좋아하지 목사님 눈썹이 너무 예쁘다 이러면 진짜 확 그냥 눈썹 빼버리고 싶어요. 예,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어. 사람들은 예, 강한 것 갖고 센 척하지만 사실은 센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 센 거 같지만 센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약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약해요. 그런데 여러분 모래시계라는 영화에 김태수라는 깡패 두목이 자기 친구 그 검사 앞에서 야 나 떨고 있냐 담배 한 대 주라 해가지고 이게 담배를 이제 떠는 거 이게. 그런데 그 작가가 그 모래시계 작가는 진짜 그 최고의 작가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보여주고 싶은 게 천하를 호령하던 조폭 두목도 친구 앞에 떤다 이거야. 근데 친구 앞에서 안 떨고 싶은 거지. 지금까지 센 척하고 살았는데 마지막 죽으면서 그것도 친구 검사 앞에서 정말 센 척하고 싶은데 떨고 있는 거예요. 야, 나 떠냐? 근데 그 변사가 그러면 손잡아주면서 아니 그래요. 모래시계 안 보셨어요? 그 작가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뭔지야? 천하에 센 척하는 놈들도 죽음 앞에서는 떨더라 그 말이에요. 약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맺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막 대단한 쓴 것 같지만 암병 걸려가지고 병상에 누워있으면 초라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그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도 권력이라는 게 언젠가 내 곁을 떠나거든요. 근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계속 가질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제가 요즘 권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 경고합니다. 당신이 갖다는 그 권력 얼마나 잔인하게 당신을 배신하고 떠날지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여기는 뭐 근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떨 것도 없다. 뭐.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그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영적 강자가 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해온 거야. 그래리그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요 멋진 사람이요 매력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 신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 크고 터가 높고 아름다운 그곳 우리 찬양하자.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원성 왕의 성일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위대한 가정입니다. 그 건물을 소유하든 안 소유하든 셋방에 있든 아니면 소유했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강자들이 머무는 전선이 되는 것이죠. 원수들이 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련되기보다 더 야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말씀도 너무 잘 알아요. 제자 훈련도 받았어요. 그런데 귀신 하나 떨게 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가 무슨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귀신들을 결박해내고 예수님으로 그들을 몰아내고 질병도 몰아내고 저주도 몰아내고 어둠병들을 몰아내서 그 밤에 갇힌 자들을 건져내는 것들이 영적 용사지. 너무나 세련됐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야성이 없어요.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영적 야성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함께 뛰는 그런 심장으로 심장을 박동을 빠르게 해야 되며 왕의 심장을 가진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 왕이 이끄시는 대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영적인 전진을 우리는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의 심장을 따르라.
왕의 심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믿지 않는 불신자의 영혼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리 성장해도 개척교회야. 아멘 좀 합시다. 이 땅에 수고하고 지옥 가는 영혼이 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개척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야오 복음교회 가서 제가 일본 오사카의 가장 큰 교회고 일본에서 최대의 교회지만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한국에서 여러분의 교회의 소문을 듣고 알고 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얼마나 유명한 목사고 위대한 목사인데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불모진 일본 땅에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 저는 알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됐어 하는 순간 당신의 교회는 망한다.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제가 얘기한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이 정도면 돼. 어떤 교회가 새 신자가 이렇게 오는데 성도들이 인상을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주방에 그릇이 100개밖에 없는데 120명이면 어떻게 내는 거야? 아니 20개를 사면 되죠. 예배 끝나고 밥 한 먹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릇이 부족하면 어떡하냐 이거. 인상을 팍팍 쓰고 있는 거야. 농담을 한 얘기인데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요엘서 3장 10절에 보니까 약한 자여 강하다 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약한 자여 강하다 할지어다. 자 소명을 딱 쳐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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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다. 하나님께 박수로 그래 그래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그 내면은 너무나 약한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을 힘입고 나는 강한 용사다라고 선포할 때 나는 위대한 용사라고 선포할 때 그 속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로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귀신의 영들이요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아세요? 그 사복음서에 이 귀신의 영을 말할 때 더러운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20번이나 얘기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더러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음란해져 버리고 거짓의 술수에 빠지고 그 귀신이 들어가면 더러운 질병에 걸려서 사람이 정말 어려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이름을 내게 줄 거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한단 말입니까? 세상에 어느 권세가 트럼프가 귀신 쫓고 다닙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되어 이 더러운 영들을 내쫓지 않으면 이 사람마귀 귀신 역사를 결박하고 그들을 건져내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건져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야 됩니다. 강해지려면 힘입어야 되는데 시편을 통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파워가 되신, 나의 어솔리티가 되신, 권세가 되신 여호와라 그 말이야. 그 힘은 무슨 힘입니까? 영역을 스피리추얼 파워. 예? 어둠의 영들이 무릎 꿇는 그런 파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헬스 파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또 건강의 축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예?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는 그런 파워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리지 파워.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파이낸셜 파워, 재정의 파워를 주시는 겁니다. 엄청난 열방에 있는 재정을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파워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초월합니다. 주 이름으로 초월합니다. 초월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이 재정의 기름부음을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분명히 복음은 폭탄입니다. 능력인 폭탄. 근데 그 복음이 그쪽으로 아프리카 데리고 날아가기 위해서 저 지금 불모지가 된 그 유럽 데리고 날아가고
네? 전 세계로 저 이슬람권에 날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날아가게 하는 화약이 필요한데, 그 날아가게 하는 폭약이 필요한데, 그 폭약이 바로 머니인 것입니다. 파이낸셜이에요. 재정입니다. 선교 가고 싶어도 대니까 무슨 못 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재정의 기름부음을 달라고 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구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는 제가 비행값으로 못 가는 거 없습니다. 가고 싶을 때 언제든 날아갈 수 있는 폭약이 준비됐어요. 왜? 여러분이 저에게 그렇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 재정에 능한 용사들을 보내줄 것이고, 영적인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줄 것이고, 지력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모든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했던 말, 하나님 재력 있는 자, 지력 있는 자, 영력 있는 자, 악한 무리 원수를 들어서도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악한 무리 원수도 우리를 돕는다니까요. 잠언 1장 33절에 오직 나를 듣는 자, 나의 말을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그랬습니다.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고레스가 누구냐, 지금 이사야가 말한 이 고레스는 장차 태어날 사람입니다. 메데 바사를 통일하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창설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고레스는 나의 목자라. 고레스가 누구야? 찾아보니까 없어. 미래에 나타날 사람인 거야. 근데 이 사람이 페르시아를 일으킬 사람인데, 페르시아를 일으킨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가라, 내가 바벨론에 사로잡혔지만 이제 나는 너희들을 돌아가게 할 것이다, 돌아가라. 예, 한 번에 돌아가기 힘들면 1차로 가고 2차로 가고 3차로 가라. 그래가지고 돌아간 거예요. 이 약속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고레스는 나의 목자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를 돌로 보내서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만들 거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너희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도록 만들어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한다는 걸 믿는 사람은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 박수하고 그럴 거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박영민 목사를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을 준비할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김포광 신도시 이사 오셔가지고 어느 교회에 가야 될까, 내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어디 가야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저에게 와서 그래요. 목사님, 내가 3년 전에 내가 김포에 이사 왔는데, 내가 이 교회를 처음으로 왔다면 헤매지 않았을 텐데, 헤매다 헤매다 이곳에 왔습니다.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여기 많아요. 예. 헤매지 말고 하이마트로 가자고 그러잖아. 헤매지 말고 영광께 오시면 좋겠어요. 예. 저는 그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훌륭해서도 아니고 제가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믿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선명한 복음이 선포되고 있고, 오리지널한 복음이 선포되고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할 거라고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친구 박주원 목사가 노래한 노래인데, 괜찮아요라는 노래입니다. 괜찮아요 사랑하는 형제여, 우리에겐 아직도 내일이 있어요. 괜찮아요 용기를 내세요, 견딜 수 있어요, 조금만 참아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내가 이태리 갔으면 박종호만큼 했을 텐데.
하나님이 저를 이태리로 보내지 않았어요. 난 그게 지금도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내가 진짜 이태리로 갔어. 목소리는 괜찮잖아. 동의를 안 해주시고 그만합시다. 동의를 안 하면 바로 끝내는 게 좋습니다. 괜히 막 밀어붙였다가 상피만 당하는 겁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30장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아들 딸들로 인해 혼이 괴롭게 되어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였으므로 다윗이 크게 고통을 당하였으나 다윗이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다윗이 주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 다윗에게 누구도 힘내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추격자가 세거든. 추격자가 너무 세. 그러니까 괜히 다윗을 도와줬다가는 자기의 몸에 해가 있을까 봐서 아무도 옆에 없어. 그러니까 누구도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을 해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주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것 같죠? 지금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 분 있는 분들은 잘 알아요. 정말 잘 압니다. 예, 제가 우리 손도 이렇게 얼굴이 찌르면 울어. 내가 알아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냅시다. 우리 옆 사람에 얘기합시다. 우리 스스로 용기를 냅시다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리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위로를 받겠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강한 용사는 이기는 삶을 삽니다.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본문 41장 11절을 말한 말씀입니다. 역경에 무릎 꿇지 말하는 겁니다. 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거다. 응? 여러분 지금 전쟁 가운데 있습니까? 전쟁은 상대가 있어야 전쟁을 하지요. 어둠의 영들과의 전쟁에서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 박수과 그리그리 할렐루야. 예. 이기는 자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끝까지 이겨야 됩니다. 지면 마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은 끝까지. 여러분 나는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끊임없이 어둠의 영들이 미혹하기 위해서 나를 집어삼키려고 찾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는 사자처럼. 그럼 우리는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사자를 들이받아야 되네. 아멘이시죠? 여러분 코뿔소를 건드는 사자 없습니다. 정신 나간 사자의 무리들이 코뿔소를 건들다가 사자 일생 마감한 적 많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안 보여가지고 괜히 코뿔소 되돌았다가 삭살 나는 거예요. 예, 그 뿔의 강력함 앞에서. 예, 사단은 계시록에 보니까 열 뿔을 가지고 있더래. 열 뿔. 사탄이 열 뿔을 가지고 있어. 예? 음란의 뿔, 교만의 뿔, 예? 정욕의 뿔, 예? 거짓의 뿔, 수많은 뿔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면 좋게 구원의 뿔. 이걸로 작살 내버리는 거야. 사단의 흉내를 내지만 우리를 당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오늘 설교 준비한 거 절반도 못했어요. 다음 주에 2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기도합시다. 너무 설교를 오래 하면 은혜가 안 되잖아. 예, 우리 강한 용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강한 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 우리 두 손 한번 높여드릴까요? 예, 고개를 드시고 기도할까요? 그래야 우리가 목소리가 턱에 터져 나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